안녕하십니까. 서진야구장에서 그라운드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팀 기록실장이라고 합니다.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난 후, 경기를 하고 난 후, 모든 상황이 난 후에 동일한 상태로 야구장을 유지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경기가 시작할 때는 석회를 이용해서 파울라인들이나 이런 것들 구성을 하는데, 끝나고 난 후에는 이 석회들이 물을 흡수해서 굳어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회수를 안 해주게 되면 경기 도중에 공이 바운드가 됐을 때 불규칙이 되거나 딱딱해진 흙 때문에 선수들이 주루 플레이를 하는데도 영향이 있거든요. 서진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라는 흙이 홈플레이트와 마운드, 투수가 던지는 발판에도 동일한 형태로 들어가지게 되고요. 타자가 휘두르기 위해서 발을 지지하는 곳들이 밀리지 않기 위해 차력처럼 점토성 있게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컨디셔너라는 흙이 들어갑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붉은 입자의 흙으로서 장시간의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동일한 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온제 역할을 해줍니다. 선수들이 빛을 하면 저희는 그림자처럼 보조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고생해서 이 유지관리한 야구장에서 올 시즌 한 시즌을 잘 버텨주고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가장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야구장 경호팀 맡고 있는 이승우 실장입니다. 관람객 입장 동선하고 퇴장까지 경기장 내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열체크라든가 거리 두기라든가 관람하실 수 있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어서, 안전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파울볼 타구가 있는데요. 공이 떤다고 가정을 하면 휘슬을 불어서 파울볼 타구에 피해가 없도록 경기장 내부에서 보다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게 최대한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